54페이지 보시면 동사의 체험법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 필수가 주시고요. 자, 이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한문에 동사라는 게 있었죠. 본동사, 동사. 또 형용사라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얼굴에 합쳐가지고 용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적에, 한문을 해석할 적에 이 동사나 형용사가 이게 나오면은 그냥 동사, 그냥 형용사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나 형용사를 꼭 명사처럼, 명사는 아닌데 명사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명사도 마찬가지고 명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그래서 명사처럼 해석을 하시는 것 같다는 건 명사형 이렇게 명사형. 형이란 말로 그렇죠. 형사도 마찬가지고 명사형. 예를 들면 동사가 우리가 알다는 동사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동사 이렇게 이거 동사로서 그냥 알다 알다 물론 알다의 원형을 그대로 쓰이네 당연히 쓰이죠. 근데 이거를 문맥상 보니까 동사처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명사처럼 써야 돼요. 명사처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명사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형에서 알다가 끝났죠. 명사형이 되면 알기, 알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알음. 이런 말을 붙이죠. 어떤 게 알기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게 알음으로 해석을 하고 누가 좀 해석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한문에서 문맥을 보고 뒤에다가 이렇게라든지 음을 붙이듯이 기나 음을 붙이듯이 다른 적절한 말을 보태줍니다.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는 사람을 붙입니다. 또 아는 것하는 붙입니다. 또 아는 일을 붙입니다. 일이란 말을 붙입니다. 또 아는 물건. 물건을 다음에 아는 곳, 곳하고 아는 곳이란 말을 붙입니다. 아는 데, 데도 맥 곳이란 말 같은 아는 데, 또 아는 방법, 또 아는 법. 아는 줄, 그다음 아는 교구, 또 아는 원인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해놨는데 적절한 말을 문맥상 적절한 말을 붙입니다. 그럼 이게 명사형이라고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형용사도 마찬가지. 형용사도 예를 들면 아름답다. 네가 있다 아름답다. 형용사로서는 아름답다지.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오늘 문맥상 보니까 이거를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 명사처럼. 명사형이 명사처럼 해석을 해줘.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일, 아름다움 그것도 되지만 아름다운 물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방법, 아름다운 법, 아름다운 줄, 아름다운 경우, 아름다운 운명, 즉적이 이런 말을 동그라미한 것도 붙이면 되거든. 뭐 명사형, 동사의 경우에는 동사가 명사형, 형용사는 형용사 명사형. 이것이 한문을 해석하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문맥을 보고 파악. 이게 지금 말한 공부, 지원법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면은 그 동사 형용사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문맥을 보니까 명사처럼 해석을 합니다. 명사처럼 해석을 한다면 주로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렇죠. 뭐 동사가 보니까 문장 성분 요소 주어나 또 목적어나 뭐 주로 보어 이렇게 쓰일 경우에 요즘 때는 명사형으로 해서 해석을 한다. 자, 우리 교재는 동사의 체험법 이러는데 체험이란 건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수사 이걸 한꺼번에 이런 식의 체험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재